안녕하세요. TV는 잘 아시고 임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박지윤 씨는 음악 다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다 좋아하고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지금은 못하지만 네. 그 댄스 가수 콘서트도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뒤에서 또 노래를 도와주셔야 되는 줄 알고 지금 따라다니셨다고요? 네, 따라다녔죠. 그만큼 그러니까 네. 음악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시네요. 그럼요, 예. 왜 그걸 여쭤봤느냐 하면 네. 요즘에는요, 영화 배우나 가수뿐만이 아니고 팬클럽이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도 다 팬클럽이 있대요. 그래요? 예,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독 미남 연주자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클래식 들어요. 클래식 쪽에 미남들도 많이 계시고 네. 미인들도 많이 계시죠. 아마 그런 이유도 맞긴 네. 맞을 거예요. 근데 오늘 모실 이분은요. 우리 클래식 음악계의 원조 꽃미남이라고 그럴까? 예. 정말 참 잘생기셨고 네. 언제 봐도 기분이 우선 좋아요. 그럼요. 늘 이렇게 미소가 생글생글하신 분인데 요즘엔 또 클래식 음악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클래식 전도사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금란세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진짜 이렇게 환하십니다. 이렇게 뵈면. 근데 모시고 싶어도 그렇게 바쁘시다면서요? 네. 올해 뭐, 이번 이 올해 이렇게 바쁘시다 그래요? 네, 뭐, 연주가 많으니까. 연주가 많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아유. 아, 그런데 네. 그렇게 바쁘신데 오늘은 누굴 만나려고 이렇게 또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 네, 글쎄요. 제가 네. 사실은 지휘자가 되고 싶었지만 네. 우리나라에는 지휘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곡가 나오고 또 학생 친구들을 유혹해서 네. 그 단어가 적당하지 않지만 모아서 동아리 클럽을 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지휘 연습은 했지만 지휘과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독일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음악 지휘과를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나를 좀 도와준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을 만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 거죠. 저보다 한 1년 선배인데 피아노 전공이었어요. 네네. 1974년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무작정 유학길에 올랐던 저. 실패도 두려움도 몰랐던 그때. 이렇게 전 음악의 고향 독일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서로 다른 언어. 하지만 음악만큼은 이곳에서 친근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 이렇게 해외로 나올 기회가 또 쉽게 오진 않을 거야. 이번 기회 제대로 지휘 공부를 해보라고, 응? 어쩌면 평생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는이 하나 없는 이곳에서 살 생각을 하니 점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친형네 철친한 대학 동기가 그곳에서 유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집이 멋있네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 금난세라고 합니다. 아, 금나라 동생 난세. 아유,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자, 들어가자. 아이고. 힘들었지? 경의 친구였던 성엽 형님은 마치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지휘 공부를 하고 싶다고? 예. 아니, 그럼 무작정 여기 베를린까지 온 거야? 그건 아니고 사실 스웨덴에 세미나가 있어서 왔다가 이참에 여기서 공부를 시작할까 하고요. 유니타 교수님께서도 그러라고 하시고요. 그래, 음악을 하려면 여기서 해야지. 근데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있을 곳이 정해질 때까지 여기서 마음 편히 있어. 목소리가 실제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브라스아프 미히. 그럼 형만 믿겠습니다. 어? 너 알아듣네?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이렇게 베를린에서 시작된 저 금난세의 무한 도전에 성엽 형님은 기꺼이 구세주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때론 후회할 때도 있었으니 바로 엄청난 제 식욕이 문제였죠. 이걸 다 형이 십자하신 거예요? 그래. 야, 근데 맛이 있을지 없을진 잘 모르겠다. 그동안 평가해 준 사람이 없어서. 야, 그래도 내 주특기가 바로 이것.
양배추 김치찌개. 야, 고개 이래 보여도 얼마나 맛있다고. 자, 먹어봐. 김태희 다시 잡아요? 아니 정말 끝내줘요. 잘 먹겠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따끈따끈한 성엽 형님의 밥상. 비록 어머니의 손맛은 아니었지만 집 떠나온 제겐 너무나 따뜻한 위로가 되셨습니다. 아이고 형. 아니 어머니 요리보다 더 좋았어요. 최고의 피아노 연주를 꿈꾸던 최고의 지휘자를 꿈꿨던 저.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한 힘들고 고된 유학 생활에 성엽 형님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됐고 각양각색의 독일 문화도 함께 배워갔죠. 그렇게 우린 낯선 나라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꿈과 우정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를 난처하게 만드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도 했죠. 야, 금난세! 왜요? 너 내 속옷까지 갔지? 아니요, 제가 왜 형 속옷을 갔나요? 이제 갔잖아, 어디 봐.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러니... 너 이 자식... 빨리 벗어! 아유, 미안! 아, 너 서울에서 아무도 안 가졌단 말이야! 천하의 금난세가 팬티 하나에 제대로 창피를 당하고 말았던 거죠. 부끄럽다. 하지만 이렇게 우린 더욱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얀 사진이 뒤에 있네요. 네. 네. 그러던 어느 날. 야, 금난세. 아 형. 자, 이거 받아. 자식아, 넌 비유 좋다 임마. 간다. 뭘까요? 자식, 내 건 너한테 크잖아 임마. 오래 입어라. 뜻밖의 선물에 그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더군요. 음악과 함께 행복을 지휘했던 저 금난세. 악기가 딱히 필요 없는 지휘 공부는 실상 연습할 기회가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전 틈틈이 이렇게 혼자 저의 우상 카라얀의 지휘를 보며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편안한 클래식 음악을 꿈꾸며 최고의 지휘보다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저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기자. 그런 제 열과 성에 성엽 형님도 아낌없는 힘과 용기를 줬죠. 몇천 마일을 떨어져 지내며 점점 깊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저는 틈틈이 바쁜 시간을 쪼개 가족들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요 난세. 잘 지내시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말았죠. 바로 형의 죽음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자 나의 우상이기도 했던 형. 형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순식간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형을 잃은 슬픔은 커져만 갔고 이런 저의 방황은 늘 주변의 걱정을 사야만 했습니다. 하늘 같았던 형의 죽음은 제게 세상의 끝을 보여주는 듯했죠. 그저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아무것도 먹을 수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체 스스로를 추스릴 겨를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알로, 성엽! 성엽! 야, 금난세.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한국 갈 거야. 뭐? 나 음악 안 한다고!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그래.
네 형을 위해서 겨자 결정한 게 이런 거냐? 다 포기하고 한국에 가는 거라고? 가라앉처럼 멋진 지휘자가 되겠다던 말 잊었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카라엔과 같은 훌륭한 지휘자가 되겠다던 28살 청년의 꿈. 그 순간 꿈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저 금난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두 주먹 불 끈지고 열정 하나로 이곳까지 왔던 제 무모한 용기. 결국 전 제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해내고야 말았죠. 동양인 최초 카라얀 국제 콩쿨 대회에 입상. 이 눈부신 결과에 모든 세상이 들썩였죠. 하지만 제겐 오직 한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나의 음악적 시작에 가장 그 윤활유가 되진 사람은 황성엽 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새로운 세계에 뭐라 할까요? 편하게 음악에 몰두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가족처럼 또 형제처럼 가까운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그 지휘를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행운이 아니었나.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음악을 하고 싶었던 저. 그런 저의 꿈을 이루게 해준 고마운 사람. 3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음악을 향한 열정으로 세상을 보던 당신의 눈빛이 그립습니다. 아이고, 참 잘 봤는데요. 그 이제 그 독일에서의 얘기인데 네. 아까 보니까 근데 식성이 좋으신가 봐요. 아, 네. 뭐 참 많이 드시네요. 네, 많이 드세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늘 체격을 유지하세요? 살이 안 찌시고? 글쎄요, 살이 더 안 빠지려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배분이 솜씨가 좋긴 좋으시네요. 대단했어요. 저는 뭐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네네. 없었거든요, 사실요. 예. 어릴 때. 그런데 이 황성민 씨 만난 이후 자기가 만든 그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살이 쪘고 네. 저는 그때도 예배였거든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 딴 한국 친구들이 만나면 네. 아, 너희 같이 있는데 어떻게 황야 한 사람은 많이 뭐 왜 난세는 밥 안 주냐고. 예. 그럼, 아니 네. 실제는 얘가 더 많이 먹는데 어때? 그러셨겠네요. 네, 좀 선배님이 억울해하셨겠어요. 억울했죠. 네. 그런데요, 저희가 친형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사실 잘 몰랐는데. 그건 진짜 몰랐던 건데. 네. 힘든 상황이 있으셨네요. 그랬어요. 제가 네. 사람에게 어느 가족에나 불운한 것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죽음이라는 게 가까이 없다가 어떻게 갑자기 오게 되는데 그게 제가 딱 유럽에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 30살이 안 돼서 떠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나, 그리고 내가 과연 형의 것을 대신 할 수 있을까. 네. 그런데 그런 좌절이라고 그럴까, 불행이 저에게는 굉장히 용기를, 또 한쪽으로는 좌절하지만 내가 대신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오늘 이제 만나고자 하는 그분이 네. 그때 또 마음의 용기를 많이 주셨죠. 옆에 있었죠. 그러니까 네. 그 형의 친구였고 형을 알고 그러니까 네. 아마 나는 그때 몰랐지만 항상 힘내라 네. 이랬고 저는 또 그런 것을 하나의 큰 선물로 생각하고 네. 하여튼 열심히 제2의 금난세를 꿈꾸는 아름다운 천사들의 감미로운 연주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모두들 꿈이 뭐예요? 바이올린 피아니스트 금난세 선생님 같은 지휘자요. 이렇게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었던 건 바로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힘쓴 금난세 씨가 있었기 때문이죠. 금난세 씨와 황성엽 씨의 잊지 못할 추억이 살려있는 꿈의 고향 베를린. 그럼 지금부터 금난세 씨 인생의 소중한 선배 황성엽 씨를 찾으러 베를린으로 떠나볼까 했지만 황성엽 씨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다는 단서를 입수한 우리 추적팀 곧 바로 발길을 돌려 서울대학교를 향했는데요. 다행히 동창회를 통해 황성엽 씨가 고서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천안으로 달려온 추적팀.
여기가 바로 황성엽 씨가 재직하신다는 호서대학교인데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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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525호 빙고. 527, 526, 525. 외출. 황성엽 씨 정말 안 계세요? 똑똑똑. 여기에도 안 계시고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황성엽 교수님이라고 재직하고 계시죠? 예. 지금 제가 방에 갔다 왔는데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아, 그럼 지금 아마 레슨 중이신 것 같은데 연주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쫓아온 추적팀. 혹시 저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 학생을 가르치는 근엄하고도 자상한 모습. 그 속에서 피아니스트의 감미로움마저 느껴지는 이분이 바로 황성엽 씨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황성엽 교수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맞네요. 저분이시네.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네. 혹시 베를린 유학철에 가장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금난세 씨요? 한날은 제가 집에서 그 금난세 씨가 너무 조용해서 그 문을 그 금난세 씨 방 문을 갖다 살짝 열었는데 밤이었죠. 깜깜한데 그 촛불을 켜놓고선 거기서 이 음악을 이렇게 하고 팔을 하고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 곡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기억나세요? 금난세 씨, 우리가 진짜 베를린에서 생활했던 거에 엊그제 같은데 벌써 35년쯤 된 것 같아. 근데 그때가 우리가 정말 좋은 시절이었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말 보람 있었고 지금 제일 다시 가고 싶은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좀 해프를 좀 풀어봅시다. 지휘자 금난세, 잊지 못할 선배 황성엽 씨 주작 성공! 이야. 음성도 부드러우시고 예. 그래요. 그 피아노도 일부러 그 곡을 연주 그러니까, 조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 시베르트 곡이었는데 네, 그리고 그때 좋아했어요. 촛불 켜놓고 진짜 그 음악을 혼자 들으셨나 봐요. 그런 것까지 기억하네. 이제 저쪽에서 아니 그쪽에 나오시면 이제 저쪽에서 오시거든요. 그럼 한번 옛날 그 베를린에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때 형 그랬습니까? 아니면 선배님 그랬습니까? 형 뭐 이제 우리 대부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황하고 형자가 잘 어울리거든요. 황형 이랬어요. 그럼 오늘 그 그리고 시절로... 별명도 있어요. 별명이 뭐예요? 있어요? 에 그건 안 하죠. 그래요 그러면 한번 불러보시죠. 나중에 나오면 예, 그 시절로 황형 오셨으면 들어오시라고 좀 그래주세요. 네, 황형 어디 한번 만나봅시다. 어디 아니요 안 나오셨나요? 아니 열심히 안 부르시면 안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네. 황형 어서 나와봐요. 네. 이번에 불렀는데 안 나오시고 이번에 정말입니다. 안 나오면 그 내가 지어준 별명을 그 뭐라 하나 그 고백하려고 그래 지금 빨리 네. 빨리 나와요. 자 황형 자 마지막에. 아니 그대로 그대는 살이 좀 더 쪘죠? 어? 나이트지 나이트. 나이트. 아, 네. 여기 보세요. 이 황이 잘 생겼죠? 예. 네. 그 우리가 그 만났을 때는 인기가 더 있었어요. 아니 뭐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어요. 저 잠깐 들어갈게요. 네. 두 분이 이렇게 다정하게 서서 이제 이쪽으로 네. 나오셔서 얼마나 반가우세요 두 분이. 네. 우선 이렇게 뵈니까 금난세 씨 뵈니까 어떻습니까? 그 예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뭐
뭐 거진 같아요. 근데 아, 이마가 좀 더 넓어졌죠. 아, 예, 예. 선생님 어떻게 변하세요? 네. 반대로 이번에는 네. 모습이 또 어떠신가요? 에, 그 똑같은데 네. 조금 이제 관록이 붙은 것 같아요. 이제 네. 아, 교수님을 하셔서 그런지 네. 오랫동안 네. 이제 나는 교수다. 아. 네, 네, 네.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네, 네. 와카노니. 근데 여기서 제가 꼭 궁금한 게요. 네. 아까 별명을 못 부르셨잖아요. 저는 네.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럼 네. 나 갈. 아유, 정말 궁금하죠. 네, 근데 아, 아니요, 가실 정도면은 안 네, 되겠어요. 안 되네요. 그러면 네. 그 가시면 어떻게 해요? 네. 네. 그럼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네. 그 양배추 김치찌개 전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지금도 만들려고 하면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지금 이제 기술이 조금 옛날에 그게 제가 했어도 참 맛있었어요. 아. 아까 화면상에 잠깐 봤는데 그런 스타일의 양배추가 아니고 네네. 그 사워크라우트라고 그래가지고 양배추를 굉장히 가늘게 썰은 그걸 팔아요. 네. 슈퍼마켓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압력솥에다가 그 돼지 지금 오늘 강의 다 하려고 그래. 거기 돼지 돼지여 안 돼 돼지 네. 돼지였죠. 돼지. 돼지 그 예, 예. 저거 넓적다리를 넣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리 전문.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야, 대단하셨네요. 예. 근데 그나저나 이 활동을 우리 금란 씨께서 이렇게 이 뭐 많이 하시는 걸 보면 참 한편으로는 가슴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뭐 TV나 뭐 어디서나 아니면 현장에서나. 제일 그 우리 금난세 씨의 그 연주에 제가 있던 건 역시 그 카라얀 그 콩쿨 본선 때. 네. 그때는 그 지금도 아주 기억에 생생해요. 그때 어떠셨어요? 연주를 굉장히 잘했어요. 아, 근데 그때 저희는 정말 욕심 아무래도 팔이 안 누르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1등이나 2등 분명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얘기를 했는데. 4등이 됐다고 발표가 될 때 굉장히 네. 그때 그 신문지상이나 이런 매스컴에서 그 평론가들이 네. 그 너무 의아해하고 오히려 1등을 한 사람이야.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평가가 좀 이상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하여튼 자랑스러우세요. 네. 네. 두 분 다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네. 최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해요.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그래요. 계획 네. 이렇게 만나시면 뭘 하실 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예, 네, 물론 아이들 네. 이야기 좀 하고 네. 그다음 아, 네. 나는 맥주 한 잔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모르죠 황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계획이 네. 아이들 얘기와 더불어서 맥주 한 잔 그러시는데. 집에 가서 그 김치찌개 한 번 더 해줄래? 아, 그거 좋은 말. 네. 김치찌개 해주시면서 맥주를 같이 드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Dort liegt ein Lobby an der Garten.